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 DB 구축, 상품별 판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고 했고요. 자, 관리와 그 다음에 거래 물품, 요두 테이블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관리 테이블의 상품 번호와 상품명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는데, 아래쪽에 경고창이 있습니다. 경고창을 보면, 중복된 값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키는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가려내는 쿼리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관리 테이블의 상품 번호와 상품명 필드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게 중복되어서 이런 에러가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 테이블을 선택해 주고요. 그다음에 상품 번호와 상품명 필드의 중복 그 값을 검색한다고 했으니까 상품 번호와 상품명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다른 것은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침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중복되는 값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봐도 아마 두 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그 쿼리의 이름은 동일 상품 쿼리네요. 그러면은 이름 바꾸기 동일 상품. 물론 이제 그 쿼리 마법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쿼리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작업을 하면서 해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두 개의 그 데이터가 중복이 되고 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레코드 부분을 상품 번호를 9로 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명을 철판 건재 이렇게 바꿔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키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상품 번호와 상품명 필드를 기본 키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래 물품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거래 물품 테이블의 이 재고 필드에 대해서 필드는 0 이상의 값이 입력되도록 자 이렇게 값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해줄 수 있죠. 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물품 테이블의 할인율 필드 할인율 필드는 소수자리 없는 백분율 형태로 설정하고 10%를 0.1이죠. 기본값. 자, 그럼 기본값을 0.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소수자리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소수자리 수를 없다. 0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백분율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백분율 형태로 설정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거래 물품 테이블의 단종품 필드에는 기본 값을 N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Y와 N 이외의 문자는 입력될 수 없도록 해라. 이것도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값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Y, OR, N 혹은 In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편한 방법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물품 테이블의 비고 필드명을 추가를 하고 자 필드 추가되는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형식을
메모로 이렇게 저장해 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물품 두 번째죠. 문제 1의 두 번째, 그래처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그래처 테이블에 추가를 해라. 그럼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추가할 소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추가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추가 쿼리니까 추가를 누르고 거래처에 추가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코드 추가 시 공급 업체명이 전자로 끝나는 레코드는 제외해라. not in 해라. not in 포함하지 마라. 추가 쿼리 작성해서 지금 했고요. 추가 쿼리 명은 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필요한 필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뭐 다른 것도 없죠.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 업체명만 제외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주면 되죠. Not in으로 제외시킬 수 있고요. Select 공급 업체명이죠. 지금 문제에서 공급 업체명이 전자로 끝나는 이라고 있기 때문에 From 어디로부터 해야 돼요? 네, 그래처 추가. 그래서 추가 테이블로부터 공급 업체명을 제외시키고 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레코드를 제외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끝이 나는데 where이라는 조건문이 붙어야 되죠. 왜냐하면 전자로 끝이 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where, light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글자, 오른쪽에 두 글자를 제외시켜 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두 글자가 전자인 경우를 제외시켜 주면 되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 업체명에서 공급 업체명에서 공급 업체명 필드의 오른쪽 두 글자, 오른쪽 두 글자라는 것은 전자로 끝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시켜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 전자 제외 추가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의 물품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분류번호는 목록 상자 리스트 중에서 선택이 되도록 조회 속성을 목록 상자로 만들어 주고요. 컨트롤 표시를 목록 상자로 설정하고 물품 분류 테이블에 분류 번호 필드를 행운번. 자, 그러면 행운번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물품 분류 테이블에 분류 번호를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뭐 다른 것은 뭐 특별히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그래처별 상품 폼의 하위 폼으로 사용되는 글의 내역 폼을 다음의 지시 사항에 따라서 완성을 해라. 글의 내역 폼 디자인 보기를 열고요. 속성 시트도 열어두고요. 자, 이 폼이 글의 물품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표시되도록 자, 오름차순 표시되도록 레코드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코드 원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레코드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죠. 문제에서 거래 물품 테이블의 그죠? 얘를 추가하고 닫기 눌러주고 모든 데이터를 여기 이게 모든입니다. 모든. 모든 데이터를 상품명을 기준으로 얘는 표시될 필요는 없고요.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레코드 원본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ORD BY 정렬이 되었다는 거죠. 상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다. 그런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폼이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처리해줘라. 자, 누가 보아도 연속 폼의 형태이죠. 그 다음에 TXT 상품 번호. 자, 여기 언바운드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얘는 상품 번호예요. 그 다음에 상품명은 자, txt 빼고 다 나머지 그 부분이 다, 컨트롤 1번으로 할 필드 이름이네요. 그죠? 컨트롤 1번으로 할 필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 번호는 당연히 분류 번호. 그 다음에 공급 업체명은 공급 업체명. 그 다음에 txt 단가. txt 단가는 단가. 그 다음에 TXT 재고는 재고, 그 다음 TXT 할인율은 할인율. 자, 이렇게 바운드 시키고요. 레코드 탐색 단추와 레코드 폼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탐색 단추와 구분선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했고요. 폼 머리글에 TXT 조회 1 컨트롤에는 이렇게 만약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2010년 4월 1일이면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럼 현재 날짜를 표시하려면 컨트롤 1번을 지정해 주고요. 자, 데이트 함수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네 자리의 연도, 두 자리의 월, 두 자리의 일. 이렇게 형식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엑셀에서 사용자 정의 형식에서 다 배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문제 2번의 큰 2번. 거래처별 상품폼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수행해라. 얘는 닫고 저장해 주고요. 거래처별 상품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본문 영역에 우리 앞에서 작업했던 거래 내역 폼을 하위 폼으로 추가해라. 아이고. 이렇게 대충 추가하면 되겠죠. 기본 폼과 하위 폼을 각각 공급 업체명 필드를 기준으로, 자, 직접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위 폼, 하위 보고서 컨트롤 이름을 거래 내역으로 이렇게 마침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미리 보기 그림에서는 여기 이 부분이 보이지 않네요. 그죠? 이 레이블 부분이. 그래서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레이블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의 큰 3번 거래처별 상품 폼 지금 열려 있는 이 폼에 TXT 공급 업체명에 TXT 공급 업체명에 공급 업체명을 입력하고 여기 얘가 CMD 조회겠죠? 이걸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 TXT 공급 업체명에 입력된 여기 입력된 공급 업체의 상품 정보만 여기 입력된 걸 조회하면 여기 입력된 것만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얘와 얘가 기본 폼과 하위 폼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공급 업체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되겠죠. 게다가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 속성 레코드 속성 레코드 원본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폼의 레코드 원본을 얘를 누르는 순간 바뀌어 버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라.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코드 원본 속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폼을 의미하는 레코드 소스 속성이니까 는 쿼리문 적어주면 되죠. Select 문으로 Select 검색해라. 뭐죠? 공급 업체명을 검색하는 거죠. 공급 업체명을 어디로부터? 당연히 거래 물품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하죠.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where 조건들이죠. 공급 업체명 필드와 txt 공급 업체명 컨트롤에
값이 같은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해주고요. AND로 연결해 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째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글의 보고서 완성하는 디자인 북을 열어서 화면 참조에서 글의 보고서 완성해라. 자, 첫 번째 본문에 TXT 순번 되죠? 항상 할때 얘를 누적 학계를 그룹으로 하고 컨트롤 본부는 는 1, 이렇게 해준다는 거. 일련번호 표시되도록 하려면. 그 다음에 TXT 판매일에서 동일한 판매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한 번만 표시되도록 TXT 판매일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표시가 되도록 하려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자, 이 부분을 중복 내용을 숨겨준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XT 업체별 판매액계, TXT 업체별 판매액계의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죠. 는 합계를 표시하시오. 근데 판매액은 단가 곱하기 판매수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것의 합계를 그냥 구해주면 되겠네요. 는 썸. 썸하고 주어진 판매액의 합계니까 그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드 이름을 식에서 사용할 때는 괄호 속에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단가 곱하기 판매수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이죠. 할인율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TXT 판매액, TXT 업체별 판매액계. 자, TXT 판매액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TXT 업체별 판매액계 이두 개는 뭘 하라는 거예요? 통화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는 안 되나 봐요. 하나씩 해야 되나 보네. 자, 다시 위쪽에 있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표시 형식을 여기서 지금 통화로 하라고 했죠. 통화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죠. 소수점 이하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통화 소수 자릿수 0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 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txt 페이지 정보 컨트롤을 생성해라. 자, 텍스트 상자 만들어라라는 얘기죠. 얘는 필요 없고요. txt 페이지 정보라는 컨트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전체 페이지를 기준으로 현재 페이지. 자, 컨트롤 원본.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지는 페이지저죠.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1페이지. 그러면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현재 페이지. 자, 바로 그냥 처리하죠. 는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속에 묶어주고 AND 식의 요소는 그대로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것 식으로 연결해주고 페이지 띄우고 총그 다음에 이 페이지 할때다저 띄워쓰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즈 식 연결해주고요. 페이지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의 큰 2번. 그래 보고서, 지금 보고서의 TXT 업체 구분. TXT 업체 구분. 자, 여기죠. 아, 컨트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을 해라.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역시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구매업체 필드 값이 8230. 요거 이제 그 엑셀의 if 함수와 같은 거죠. 엑셀에서는 IIF 함수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조건이 먼저 나오죠. 조건은 뭐냐면, 구매업체라는 필드의 값이 뭐가 되면 8도 상사인가요? 8도 상사. 그럼 뭐로 하라? 매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로 해라? 할인으로.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2번, 3번에 3번, 그래처, 얘는 이제 닫고 연료로서 저장해주고요. 그래처별 상품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고, 자,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폼 바닥글에 그래처 실적 보기, 얘죠. 이거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액피 프리뷰 형태로 열리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조건이 없네요. 그대로 그냥 두 커맨드 개체에 오픈 레포트, 레포트 이름 적어줘야죠. 글의 보고서를 어떻게? 뷰, 프리뷰, 인쇄, 미리 보기로. 뭐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 끝이고요.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다음과 같은 작업 수행하는 글의 처명 변경 query 작성해라. 그럼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협력사 테이블의 구매 업체명 필드에 대해서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변경. 업데이트 쿼리 얘기하는 거죠. 협력사를 이렇게 해두고 업데이트 쿼리 해라. 이때 이제 그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잘못 넣었네요. 자, 구매 업체명이죠. 예, 여기 지금 보면 구매 업체명 필드에 대해서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해라. 자, 업데이트 되는 것은 5주 식품이고요. 조건은 5주 제약이고요. 그래서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구매 업체명 필드를 업데이트해라. 요렇게 되는 거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하고, 이 쿼리의 이름은 거래처명 변경 쿼리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의 거래 내역을 화면처럼 보여주는 월별 거래 쿼리를 작성해라. 자, 다시 만들기 쿼리 디자인. 문제에서 거래 정보 테이블과 그 다음에 거래 물품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판매일과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으로 이제 그 보는 겁니다. 상품명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조회되도록 해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조회는 될 텐데,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상품명을 내림차순 정렬하고, 상품명이 같은 경우 판매 수량별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이 상태로 실행시키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리 보기 그림과는 레코드 개수부터 일단 다르네요. 그러면은 월별이니까 여기서 월 하나 구분 하나 지워줘야 되겠네요.
여기 판매 1 필드에서 월만 추출해서 해보면, 자, 얘는 나타날 필요가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게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해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 지금 9월에 거래 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9월에 거래 내역을 화면처럼 보여주는 문제에서 놓쳤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월별 거래 쿼리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매 업체별 분기 및 연간 판매 수량 함께 보여주는 쿼트 큐 언더바 거래 내역 크로스체크 쿼리. 자,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은 크로스체크 쿼리도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좀 간편하다. 자, 거래 정보 테이블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크로스체크 쿼리를 많이 만들어 보다 보면 열머리 걸, 흰머리 걸을 뭘로 해야 될지 구분이 지어지죠. 자, 일단 누가 보아도 구매 업체는 자, 일단 이 쿼리의 유형을 크로스체크 쿼리로 바꿀게요. 구매 업체는 누가 보아도 핵머리끌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다음에 연 판매 수량 얘도 핵머리끌이죠. 핵머리끌인데 합계로 지금 묶여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판매 수량에 대해서 합계에 대한 값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열머리끌인데 자,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이기는 문제네요. 자, 왜 문제냐? 지금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뭐 판매일에는 일자가 들어가 있고 일자 날짜가 들어가 있고 뭐 분기라는 건 뭐예요? 3, 6, 9, 12로 이렇게 나누어져. 그래서 그러니까 3월로 보았을 때 3월보다 3월 이하면 1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로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if 함수, IIF 함수로 작업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months라는 자 괄호 닫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닫는 괄호부터 해주고 작업을 할게요. months 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작거나 같다 3. 3월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1분기로 열 머리끌에 찍어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그 중첩 입품은 엑셀에서 했던 것처럼 months 뭔가를 해줄 텐데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2분기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또 IIF months 한 값이 작거나 같다 9면 뭘로 해준다? 3분기. 자, 이제 다 되었죠? 그거 아니면 이제 4분기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수에다가 판매일을 우리가 기준으로 작업을 해 주는 거니까 판매일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작은 경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래서 열 머리끌로 표시가 되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일단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다르죠? 다르면 별명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값 부분이니까 얘를 판매 아니죠. 값이 아니고 열머리끌
아, 핵무리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연 판매 수량.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주면 이제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쿼리의 이름은 Q 언더바 글의 내역 쿼리. 이렇게 작업을 완료해 주면 되겠습니다.